아유, 뭐 벌써 이제 장마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네. 덥잖아요, 요새. 이 장마가 근데 끝나고 나면 항상 이 엄청난 더위가 오잖아요. 더위. 무더위가. 대프리카, 폭염. 대프리카. 대프리카. 대구, 아프리카. 요즘은 대프리카 말고 한프리카래요. 뭐 한국 아프리카. 한국이 다 뜨겁대요, 이제. 대구만 뜨거운 게 아니고. 이 한프리카 이 무더위에 그래도 이 놀러는 또 가야 되잖아요. 그렇지, 시원하게 시원한 들어가고, 곳으로 솔직히. 산으로 아, 바다로. 가야지. 예. 아, 근데 그거 가면 사람 많아. 사람 많아.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이 시국에 가장 유행하고 가장 뜨고 있는 게 캠핑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요새. 예. 그래, 저도 얼마 전에 캠핑 갔다 왔어요. 어디 갔다 왔습니까, 캠핑? 영천에. 영천에. 소위 뭐 글램핑이죠, 정확히 얘기하면. 아, 이게 그다 갖춰져 있는 캠핑장. 그렇죠, 그렇죠. 어떻던가요, 캠핑장 가보시니까? 캠핑장 갔는데, 이게 독립된 공간에서 네. 따로 좀 떨어져 사회적 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. 아. 그러면서 좀 자연을 느낄 수도 있고,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. 사람들 많던가요? 사람 많았어요.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많았다. 사람이 많았다. 그럼 그 안에 있는 공용시설 이런 데는 사람 많아가 좀 접근하기 힘들었겠네. 공용시설 갈 때는 마스크 끼고 그렇게 가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는 편하게 있을 수 있죠. 우리 강의장님 또뭐 어디 가신다면서요? 아, 이제 곧 이제 난 둘째가 나오는데 예. 이제 둘째가 나오면 와이프하고 어디 여행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. 아, 애기가 애기 나왔을 때. 낳았으니까. 예. 그래가 이제 이 배에 있을 때 예. 배에서 좀 어디 좀 여행도 좀 가고 하려고 오. 펜션 했는데 예. 와, 독채 펜션. 독채. 그냥 우리만 있는 거. 그것도 나름의 캠핑 같은 느낌이네요. 근데 이제 집이지. 집이니까. 집이니까. 그러면. 그리고 그 캠핑처럼 그 예. 그릴도 있고. 근데 여기에는 독채 수영장이 있다. 프라이빗한. 프라이빗 스위밍 풀. 프라이빗 스위밍 풀. 그런 거 있어가지고 되게 완전 어디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? 그런 게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느 지역으로 가세요? 부산 저기 기장 쪽. 기장 쪽에 있는데. 좋아, 좋아. 바닷가 쪽이네요? 그렇지, 바닷가. 왜냐면 우리만의 그 공간도 필요하고, 뭐 해수욕장 가면은 뭐 사람도 많고, 막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. 이렇게 또 즐겁고 싶고, 뭐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가지고, 프라이빗 스위밍 풀 있는 그곳으로 아, 좋습니다. 그 스위밍 풀은 바닷물로. 아, 바닷물이 왜 있어요? 상수도. 아, 상수도. 상수도, 예. 아니, 안 그래도 요새 그 해수욕장에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 좀 위험하잖아요. 위험하죠. 그래서 이제 예약제를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해수욕장도 예약제. 예.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해수욕장 예약제. 야, 그 넓은 곳이 통제가 될지. 아, 아, 엄청 넓잖아요. 그러니까요. 뭐 20대 저라면 무조건 가죠. 예약제니까. 알잖아요. 왜 가는지. 왜? 바다 물 마시러. 아, 물 마시러. 요즘에 바다 물 먹으면 속에 좀 탈이 나서. 해수. 요즘에 계곡물 먹으러 가야죠. 만약에 가실 겁니까? 예약제. 나는 프라이빗 스위밍풀로 가야지. 굳이 가요. 굳이 해수욕장까지 갈 필요는 없다. 굳이 해수욕장 가면 있잖아. 막, 난 사실 해수욕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예, 저도 안 좋아해요. 그래, 짠내 나고, 막, 많이 타고, 그리고 사람 많고, 그러니까, 막. 그리고 반달론가 하여튼 그 있잖아. 파라솔. 파라솔, 그렇지. 파라솔, 그거를 꼭, 그게 있어야 제대로 즐기는 것 같거든. 그러니까요. 근데 그거 하려면 줄 비싸요. 서야 되고, 비싸기도 너무 비싸고. 바가지 요금. 저는 원래 또 해수욕 저도 안 좋아하거든요. 바닷물 들어가는 거라. 너무 또 씻고 막 이런 그 찝찝함. 그래서 저도 안 갈 것 같긴 한데, 이 생각해보면 이 해수욕장 예약제가 워터파크도 어쨌든 그렇지. 그런 형식이잖아요. 그 근데 워터파크 인원을 통제하잖아. 그러니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에 사람 많이 가는데 통제가 돼서 간다 그러면 네. 그 안에 또 안전하게 또 되지 않겠나. 맞아요. 뭐, 또 그만큼 그런 게 있겠죠. 그것도 오늘 지역을 상생시킬 수 있는 맞습니다.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. 아무래도 요즘 그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이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이 굉장히 높았거든요. 휴가 때 나가는. 근데 원래는 1위가 국내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. 와. 예, 예, 예. 사실 못 나가니까. 못 나가니까. 이제 국내여행. 2위가 호캉스. 아. 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. 아, 호텔. 예, 예, 예. 안전하게.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직콕. 그럼 전 농사직설 보는 거예요. 농사직설 보는 걸로. 잘하시는데. 예, 근데 이제 특히나 그 국내여행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가 제주도? 저도 제주도일 줄 알았거든요. 뭐, 1위가 강원도라고 합니다. 와, 강원도. 야. 강원도가 사실 또 시원한 이미지가 있잖아요. 여름에도 약간 좀. 그렇지. 좀 네. 가장 추운,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
원래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강원도 여행을 좀 많이 가지 않을까. 저희도 한번 강원도를 한번. 강원도 가서 많아. 강원도 가서 뭐라도 하겠죠. 저도 시원하게 뭐 듣던 이미지가 다른 데는 좀 약간 도시적이고 좀 오픈된 이미지인데 강원도는 산이 높아서 그런지 그렇죠. 좀 으슥하고 네. 좀 시원한 으슥하는 표현은 좀강원도민 화장도 가서 말하고 아 계곡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 시원하고 자연과 막 바로 맞닿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, 그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. 저희도 뭐 원래 휴가 뭐 계획 뭐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강원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는 건 강원도 저 강원도 좋은 것 같아요. 강원도가 저도 여름에 강원도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몇 년 전에 한번 가보고 여름은 안 가봤어. 맞아. 여름 우리 워낙 바쁘잖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 휴가 따로 가고 작년만 해도 휴가 전부 다 해외 나갔다니까. 아 그렇죠. 해외로 작년에 저희 해외로 나갔죠. 우리나라 대관령과 비슷한 달랏은 선선한 날씨 덕분에 베트남에서도 여름 피서지로 손꼽힌다는 데요. 해외 농장 탐방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이장들의 달랏 휴가는 뭔가 달라도 달라달라. 그 우리 여러분들은 이게 좋아하시는 여름 노래 같은 게 있습니까? 나는 네. 원래 여름 노래 하면 네. 딱 있어. 뭡니까? 고래사냥. 아 고래사냥.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. 고래사냥. 차 타면 돼. 빵빵. 아, 있잖아. 막. 낚시하러 가고 싶다. 간다. 나쁜데 로망 아닙니까? 고래사냥. 낚시하러 가야 돼. 좋다. 있어야지. 저는 항상 여름 되면 아까 바다가 많이 네, 생각나잖아요.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. 그 가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. 해변으로 가요. 안가요? 쏟아지는 그거 옛날에 옛날 가수 노래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. 옛날 가수로 가요 가수 옆에서 해변으로 가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러분들 제목은 들으면 잘 모르시는데 노래 들으면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. 뭐예요? 포지션의 썸머타임. 알지 나는. 아 굉장히 정렬 아 굉장히 정렬 이런 노래 좋아하잖아요. 이 노래가 이 여름 썸머타임 여행아 뭐 이러면 사랑의 forever 남자의 신경 올려 아 뭔지 알겠어요.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오 썸머타임 노래 같은 무조건 틀고 와요. 여름 시간 그러니까요. 야, 우리 강원도 가자. 가자. 우리 노래 다 틀어. 그러니까 강원도로 가요 강원도. 아니 우리 그 강의자님 또 좋아하시는 이 여름에 즐겨 먹는 뭐 음식 같은 게 있습니다. 아 뭐 나만 콩국수. 아 무조건 콩국수. 콩국수 껍데기 주세요. 아, 콩국수.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? 그게 먹으면 네. 콩이라서 든든하고. 아 든든한 그리고 느낌. 그리고 냉이라서 시원하고. 아. 그다음에 또 국수라서 난 좋아하고. 우리 설장님. 아 또 여름하면 맨날 먹는 거 있잖아요. 뭐. 파도가 가슴을 스치는. 빨리 물레. 물레. 아, 물레 좋아. 물레. 물레. 아, 참. 초반에 그 면으로 상 먹고. 마지막에. 밥 딱 말아가지고. 저는 개인적으로 삼계탕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, 삼계탕. 이 여름에 몸보신 이열치열. 아, 복날 아이가? 자, 그러니까 삼계탕에 뭐 넣었어? 삼계탕에 뭘. 뭐 특별한 거 딱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? 인삼. 인삼. 아니면 뭐 산삼. 산삼. 산삼 비싸잖아. 홍삼 아니면. 홍삼 무슨 또. 나는 이제 그 옷. 아, 옷! 옷도 넣거나, 아니면. 당귀. 엄나무. 엄나무. 엄마, 약재 다 들어가도 시끄러운 거 있잖아, 그거. 아니, 근데 그거 알아요? 진짜 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넣고 마늘만 넣는데요. 닭을 삼을 때. 통마늘만 넣어갖고 먹는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. 아, 그러면 유리장은 마늘만 넣어. 아니,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. 저 한약재 좋아합니다. 원래 닭이랑 딱 먹을 때 또 옆에 딱 있어야 되는 게. 담금주. 아, 담금주? 담금주 왜 나와요? 인삼주, 인삼주. 인삼주 내가 닭꼬치에다가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담금주 딱 이거 너무 맛있지. 아, 좋습니다. 멋진! 아, 그래도 여름을 또 이렇게 또 생각만 해도 시원하네. 그렇습니다. 요즘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건강한 음식도 많이 챙겨 드시고 그리고 또 가까운 곳으로 우리 가족들이랑 한번 여행 가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먹는 게 보약이고 보는 게 보약이야. 그러니까요. 가족 이럴 때 가족들이 더 돈독하게 이럴 때 물회를 먹어줘야지. 물회를 왜 먹어요? 이럴 때 콩국수 마시죠. 삼계탕입니다 여러분들. 다음 시간도 세이장들의 여름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.